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요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예정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교리를 정립한, 요즘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 예정교리를 딱 정립한 신학자가 바로 칼뱅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이 유명한 신학자가 예정교리를 이렇게 정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교리, 칼빈주의다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예정교리를 딱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정교리를 정립한 것을 이제 칼빈 선생님께서, 칼빈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정리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은혜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 부르셨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악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의 지난 죄, 우리가 지난 삶을 살아오는 동안 지었던 온갖 죄악과 허물을 보시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잘못과 허물, 죄 이런 것은 계산에 넣지 않고 부르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지난날에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핍박한 엄청난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전혀 묻지 않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바울과 못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난날의 우리의 죄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가를 단 한 가지도 묻거나 책망하신 것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아가서 충성되게 여겨서 일꾼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는 전도사나 목사로 이렇게 직분까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의 공로도 전혀 보시지 않는다. 나의 지난날의 죄과 잘못, 허물 이것을 보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나의 공로를 보시지도 않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뭐 공로가 있었습니까? 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역시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창세 전에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것은 모두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100% 예정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100%가 힘들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해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의 노력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받았는데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한 것은 0.000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택하시고 그냥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100%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바울이 어떠한 결단을 했을까요? 은혜로 부르심을 이 바울은 오늘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혀 혈육과 말도 안 하고 감추고 나 혼자만 몰래 했다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의논은 하고 서로 상의는 했지만 가족들의 의견을 그가 참고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한 가족의 의견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혈육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그가 행동하고 살아갔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유명한 사람이었죠.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죠. 열심히 있는 자였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잔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그 일에 열심이었던 그가 회심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그가 다시 뒤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러이러이러이러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잔해하고 핍박하던 데서 이제 내가 회심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시고 너희들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기록해 놓은 거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간 것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서 자신의 생애를 그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훈련 기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년? 3년. 3년을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훈련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닫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곳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그가 받은 복음의 계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받거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직접 주님에게 전수받고 가르침을 받고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오늘 갈라디아서에 전한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주님의 열두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직접 택한 열두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에 의해 임명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정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일,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무엇에 얽매이는 어떠한 생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생활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처지 가운데 환경과 여건에 처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